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열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도 많은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또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직접 전수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 원달러 환율 반등과 함께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2355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4거래 연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매도 규모를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지은 모습이고요. 반대로 기관은 장중에는 매수세를 소폭 보이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짓는 흐름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화학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2차전지나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요. 낙폭은 코스피보다 더 깊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75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 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의 매도세에 집중이 되면서 2차전지주나 게임주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승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이 상하이 협력기구 국제정상회의에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에게 전쟁 중지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들의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드네이처가 22%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또 화장품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70일 만에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따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오늘은 청담 글로벌이 21%, 한국 화장품이 9%대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51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시험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5.6%의 하락세, 다시 48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3분기나 4분기 실적 전망은 좋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1에서 2% 낙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아무래도 이 FOMC 전까지는 좀 시장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연준의 고강도 이제 긴축에 대한 경계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네.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22일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까지죠. 네. 그동안 이제 거래일이 한 2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거래일 동안에는 이런 경계감들이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감방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투자 심리 자체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환율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22일에 우리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100bp 금리 인상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이제 CPI 지수의 발표 때처럼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CPI였는데 이번에는 그 금리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가 100bp만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약세는 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약세 흐름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담긴 점도표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증시에 비중 높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는 덜 공격적이라고 하면은 낮은 밸류에이션 효과로 비교적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 증시에서 차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면 7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고 점도표가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점도표로 발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증시가 원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증시는 개별주 장세하고 뭐 박스권 장세 뭐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여기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를 물론 봐야겠지만은 상승을 해서 수익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우선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이 가장 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각에서는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가 이를 좀 받쳐낼 수 있을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들도 불안감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있을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방향을 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들에서는 반발 매수세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환율이 계속 주춤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예상보다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에서도 구두 개입까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20일,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미 환율 스와프가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시켜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개입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도 좀 나오면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장 오후장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서의 대만을 좀 중국과의 마찰이 좀 지리학적으로 좀 수위를 좀 높은 그런 발언들도 좀 있었던 상황들이라서 네. 달러가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야 증시에도 물가 상승을 막 부추기고 있었던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증시의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것들은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올라가긴 했었는데 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FOMC 회의가 또 하나의 증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게 100bp 인상 울트라 스텝입니다. 하지만 이 최악만 아니면 증시가 다시 한번 안도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0bp 인상만 없다면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점도표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준이 얼마만큼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이 전망이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도표 내용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좀 개별주 장세의 기술적 반등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별로 여러 가지 또 대응 전략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로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문자 보내시면
받으실 때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를 같이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과 함께 이 다양한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랜톡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시장 매매 비법들 전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랜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사실 시장이 4거래 연속 하락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무려 두 개의 종목이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좀 들어볼까요, 리뷰를? 네, 뭐 시장이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래도 장 초반까지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아, 맞아요. 장 초반에 잠깐 우리 목표가를 터치를 한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인테크입니다.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에 제가 방송에서 안내드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매수가를 제가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안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매수가가 방송 이후에 매수가를 도달을 한 다음에 오늘 1차 목표가를 3만원에서 2차 목표가 32,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3만원 터치를 하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들, 오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동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26,300원에 매수가 터치를 하고 이제 고점 3만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1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뭐 코멘트를 좀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자회사 탑 머트리얼이 10월 중에 코스닥 상장 예정이 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시장에 따른 부분으로 약간 차익 실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요. IPO가 좀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수익 구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시면서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자회사 탑 머트리얼이 상장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테크하고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6일에 방송에서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급등이 바로 나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터치를 하지 못한 채 급등을 해버렸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전략은 유효하니까 매수가 잘 축지를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그렇게 언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까지 재차 도달을 했었거든요. 한 다음에 이번에 13,000원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우리 이 목표가 상승률이 대략적으로 16%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 수익 구간이시더라도 매도를 못하셨더라도 현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음 공략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테크와 코오롱 플라스틱 두 종목이 모두 이렇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리뷰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방향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오늘 좀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좀 자회사 상장 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또 오늘 공략 좀 너무 궁금해집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어요. 네, 좋은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장 막판에 또 좋은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꼭 열정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좋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정보들, 매매 비법들 전수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도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이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별주 장세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여러 좀 섹터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좀 변동성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긴 한데요. 네. 소문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평화주가 조금 올라갔던 이유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애플 이용 약관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관련된 약관이 조금 수정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국내 서비스 임박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한국정보통신이라든가 이루어 나스정보통신, 뭐 KG이니시스 특히 이제 결제를 주로 이제 정보통신 업종에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 이용 약관 업데이트가 한국처럼 애플페이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이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연관이 없는 뭐 터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동일하게 일괄돼서 적용된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좀 알려지면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업데이트와는 좀 별개로 현대카드하고 애플 간의 애플페이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심은 좀 큰 상황들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진 않고 추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애플이 현대카드의 1년간 애플페이에 대한 베타적인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올해 12월부터 기간이 12월이거든요. 일부 가맹점에서 대형 가맹점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뭐 개시를 한다는 그런 관측도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 현대카드는 이러한 소식들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침묵으로 지금도 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애플에서의 비밀 유지 요구 이런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요구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막상 맞다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추세를 좀 가다 보면은 12월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인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FC 결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과 카드를 꽂아서 IC 칩 방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NFC 단말기로 이제 결제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국내 이 NFC 단말기에 대한 보급률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정보통신 기업들인데 저는 NFT 보급률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NFT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FC 유심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나아이 같은 경우나 SK나 KT, NFC 유심을 공급 중으로 알려져 있는 XQ어 그리고 NFC하고 고주파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아모텍이나 삼성전자의 NFC 안테나든가 NFC 칩을 공급하고 있는 파트로 그리고 이외에 유비벨록스, 빅텍, SK텔레콤 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페이 관련 이슈들 추후에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좀 기대감뿐이다라고 좀 보면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당장 다음 달, 뭐 다다음 달에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재차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직은 좀 일정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서 좀 전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NFC 관련 주들은 좀 주목을 해볼만하다,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코나이나 엑스큐어, 아모텍 그리고 파트론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또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더 빠질 게 있나 싶은데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축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정말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랑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더라고요. 아,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승 가도를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때 시점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즌이었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우리 수요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고 실적들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재택근무라든가 언택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들이기도 한데요.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주가의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강세 흐름들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그 인하에 대한 미래 성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떠나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꺼지는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주가가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톡비즈라든가 포털비즈 플랫폼 매출이 5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사들 이 증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뭐 컨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46%가량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멜론이라든가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TV, 카카오 게임과 같은 사업부가 이제 성과가 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네.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에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죠. 네. 약간 여기 게임 사업부에서의 부담은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장기 실적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매출이 6조가량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5,900억 원. 네.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 원 가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이 7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7,450억 원, 당기순이익이 1조 8천억 원 가량으로 외형 성장은 카카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매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저평가가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고 금리 인상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꺼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는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호실적을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저평가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꾸준하게 좀 적립식 매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꾸준하게 네. 비중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고 나중에 주가가 반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뭐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좀 여유롭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네. 2021년 당기 순이익이 한 16조 원가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좀 호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좀 보여줬던 건데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작년보다 조금 성장을 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은 이전 2021년도보다는 조금 빠진 1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 1조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증가가 됐었던 그때보다는 높은 수치이고 외형 성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수치긴 하나 카카오처럼 뭐 실적이 좀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는 실적이 한번 튀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영향은 조금 크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을 뿐이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변경이 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때 저는 그때까지 조금 우리가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평가 매력에 부각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이 매크로 환경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좀 개선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드렸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경제 지표와 함께 또 긴축 정책과 함께 기업들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고 알찬 분석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렇게 더 알찬 분석과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이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27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현대차, 매수가 25만 8천 원에 비중 65%,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는 저희가 맨날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반가웠는데 맞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되게 높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한데요. 네.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높은 수준이셔가지고. 네. 근데 비중이 좀 높으신 상태시잖아요. 네. 뭐 평균 단가가 25만 8천 원 수준에서 비중이 65%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좀 답은 명확하거든요. 현대차 국내 지금 코스피 업종들 사이에서 업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만큼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달러 강세가 주춤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뭐 매출을 똑같은 뭐 100대를 팔더라도 환율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환전을 했을 때 환수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프라 감축법이거든요. 테슬라하고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에서 별 차이가 안 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현대차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내연기관차의 비중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전기차 업종들이 업종 자체가 성장하는 흐름들을 지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에 대한 캐파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구체적인 가격은 따로 이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차가 자동차를 파는 것들은 우리 돈을 매출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기 우리 BPS,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좀 안 보는 지표이긴 한데 이 BPS가 지배주주의 자산별로에서 1주당 이 자산별로에서 이 자산 대비해서 1주당 가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이게 우리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로 나눴을 때 27만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0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연도의 확정치 그리고 전망치 이번 연도의 전망치는 30만 원, 내년에는 33만 원입니다. 이 전기차 업종들의 성장과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BPS 이 1주당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계속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연도가 영업이익도 6조에서 10조로 증가가 되고 매출액도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자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여김없는 저평가 영역들이다 아직까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요청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의 그 매수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뭐 차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재무적인 부분들로서 자동차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2차 전지 성장이,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으로 확정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지켜보시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이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BPS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또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BPS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는 27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뭐 업황 성장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고 천천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0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S퓨얼셀이고요. 매수가가 26,487원에 7%입니다. 잘 나가던 S퓨얼셀이 하락만 자꾸 합니다. 언제 매수가 돌아올까요?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퓨얼셀 오늘 한 6% 정도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22,9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수소 관련주죠. 수소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도 다시 빠지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강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S퓨얼셀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작년이랑 네. 올해에 수소 박람회에 다녀오면서 S퓨얼셀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퓨어셀이 가정용 연료전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발전용 쪽으로는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쪽으로도 제품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봤을 때 우리 S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가정용 수소 발전 연료전지 그 빌딩용이라든가 가전에 이제 분산 발전으로 제공이 되는 연료전지 사업부에는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시장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용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 시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금액이 큰 거는 발전용 연료전지였습니다. 근데 시장에 최근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것들은 이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전용 연료전지라는 이 수주가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법이 개정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이 되고 하반기부터 또 내년 초부터 수소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발전소용 이 발전 사업자 들 같은 경우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발주를 하반기부터 넣어놓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설치까지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우리 상용화가 되고 시장의 캐파가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것들은 2025년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도까지 시장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말부터 내년 초 이렇게 수주가 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가 들어오면은 매출에 계속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에 대한 여부들이 좀 중요하시겠지만 비중이 7%다라고 하시니까 대응 여부들은 충분히 있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우리가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가전용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 금액이 크게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모멘텀들이 이런 재료들이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술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면은 주가 하락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주가가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그렇기 때문에 7%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좀 떨어지고 반등이 살짝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때 대략적으로 7% 정도 가지고 있는 수만큼 그대로 늘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좀 이제 매출이 좀 증가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나 성장성이나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일단 2만 원대가 바닥으로 보이는데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확인됐을 때 그때는 좀 추가 매수로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3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이고요. 매수가가 6,500원에 비중 30%, 앞으로 계속 홀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 오늘 6,200원으로 마감을 해서 매수가랑 큰 차이 없으십니다. 지금 비슷한 구간인데 AI 관련주더라고요. AI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AI 관련주들이 네. 좀 핫한 게 네. 로봇 쪽으로 관련이 돼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연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공장에서 CCTV 같은 경우나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부품들 카메라 뭐 모듈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이런 것들을 AI가 인식을 해주고 불량이랑 양품을 구별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서 제품들을 소프트웨어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공장 자동화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LG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 모비스라든가 대형 거래처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 가치를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모멘텀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뭐 고성장 흐름들 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로봇 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는 아직까지 뭐 두뇌의 역할인 AI보다는 관절용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운동기구, 운동력이 있는 그런 모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 있듯이 관절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로봇 쪽에서는 수익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후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그런 쪽으로 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매출 자체는 좀 증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들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겠냐 없겠냐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1차적인 부분들이 로봇 쪽으로 들어가고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뭐 내년에 자율주행을 뭐 상용화 실증 연구를 한다. 언제 출시될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가기에는 좀 아무래도 모멘텀인 부분들이 지금 당장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살짝 무리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치가 적정 주가에 좀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반영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도 제네시스라든가 계속 이제 자율주행차 나올 거다. 뭐 테슬라도 네. 그렇고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이라는 이 두 글자 키워드를 함께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문자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도 여러 가지 시황 정보들이나 또 매매 비법들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이 G2파워이고요.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 25%. 기다려도 될까요?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G2파워는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종목일 것 같은데 급등을 엄청 했다가 또 급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매수가는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G2파워를 어떤 종목이라고 업종이 어디라고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원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네.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우리 집에 뭐 두꺼비 집 있잖아요. 지투파워가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뭐 그런 쪽에서 우리 배전 그 함이 있습니다. 약간 이 배전반인데 이 기계 각종 기계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배전을 해주는 그런 배전반이라든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뭐 두꺼비 집 모여 있는 그 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태양광 패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이 기둥이 있고 기둥에 붙어 있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 뭐 발전량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발전 생산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를 공급을 하고 배전을 시켜주는 이런 배전반들을 납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태양광 뭐 다른 이제 전력 발전 뭐 이제 가스터빈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납품을 하는 테마 기업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원전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인버터 배전반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저는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세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원전 산업이 수주를 받으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인버터를 이제 또 설치를 할 때쯤이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어느 정도 설비 공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반영이 좀 되긴 하겠죠. 태양광 업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버터들을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도 실적에 반영이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정도로 모멘텀이 다른 종목들 원전 기업들 뭐 그런 것들 다 무시를 하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거든요. 네. 매출 비중이 크게 높은 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G2파워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 테마적인 부분들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리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가 좀 있었거든요. 무상증자가 진행을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자산대별 주식수 이걸 나누면 1주당 자산 가치가 나오는데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자산대별 주식수가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1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물량 소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는 그런 시간까지는 조금은 소요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은 우리가 좀 대응을 잡으셔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저는 6,000원 부근에서의 반등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반등이 나오면 좀 과감하게 매수를 추가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면은 현금 확보를 하고 차라리 진짜 원전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옮기시던가 그런 쪽으로 잡으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2파워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열 전문가님의 상담 들어보신 분들 정말 좀 명쾌하고 꼼꼼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미리미리 상담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에 열정 이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상담 투자 계속해서 하실 수 있고요. 내일도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종목과 궁금하신 점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역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황 정보와 전략들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이정열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또 얼마나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캠시스가 지난 좀
실적이 과거에 2021년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이 좀 부진이 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판매가 좀 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번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1억 원, 42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캠시스라는 이 기업이 흑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말이죠. 휴대폰 카메라 모듈, 우리 갤럭시 G폴드4 이런 5천만 화소 카메라 메인 공급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 중에 벤더 중에 하나가 캠시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부진으로 인해서 외형 축소가 좀 진행되기는 했었지만은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판매를 하는 그 전달 한 2개월 전부터는 카메라 수주를 받으면서 납품을 합니다. 그게 한 6월이라고 보는데 2분기 막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납품을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은 3분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2분기 뭐 3분기 연속적으로 매출이 흑자가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는 흑자 적자를 좀 탈피를 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좀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뭐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레이더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네. 카메라 기반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소식들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테슬라용 전기 트럭에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량 수주를 한 바 있고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캠시스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후에는 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모듈, 카메라 기반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 것들, 카메라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의 장기적인 실적들을, 모멘텀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매수가는 22,000원 수준에서 24,0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2,000원, 죄송합니다. 네. 매수가는 2,200원, 2,4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2,600원, 2차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카메라 모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납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들 참고해보시고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좀 네. 정책 테마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인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초대형 양육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인 건데요.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5년 동안 총 14조 7천억 원을 집행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데 발표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캐나다, 미국 순방을 좀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9월 달 말, 이번 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좀 거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부모 급여라고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매달 100만 원, 1년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라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들 물론 이 종목도 이 기업도 2017년도 뭐 20년도까지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59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된 적이 있었고 그 흑자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의 정책으로 인한 매출 성장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를 안내를 드리면 4,150원 수준에서 4,500원 이렇게 매수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5,000원, 2차 5,250원 조금 높게 슈팅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저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이 정책, 저출산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오늘 종가도 이 매수가 권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5,25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제시해드린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 오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